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혹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재단, 혹은, 다른 쪽에 후원하고 계시거나 봉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나 아니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일단 이제 환율, 금리, 금리 차, 그 다음에 지수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라미 시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연준 정책 바꾸는 심판의 날, 올 연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 전문가는 미 시장, 테이퍼링 과소평가한다. 연말에 치명타다. 심지어는, 잠깐 볼까요? 이분은, 앞으로 이제 오를 수도 있지만, 긴축으로 지수가 급락할 것이다. 2분기 중에 지수는 정점을 찍은 뒤 궁극적으로 65에서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고 잘 판단 좀 하시고요. 저도 지금 그런 입장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한 거니까. 그다음에 교수님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으니까요. 잘좀 보시고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유로, 고용의 어떤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이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서 어떤 일정한 부분, 저항들, 그다음에 여기 저항들, 항상 걸리게 돼 있으니까요.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끝나는 방향 좀 보시고, 이제 끝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3일에서 5일 지금 지켜보시고요. 달러 인덱스 주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얘가 이제 최대 한계치가 어디냐면, 100 정도입니다. 100 정도. 여기. 100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뚫은 다음에, 뚫은 다음에, 지지하고 올라가고 또 지지하고, 그러면 지지,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를 지지할 거냐, 아니면 다시 뚫고 올라갈 거냐,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도 보셔야 되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얘가 오르니까.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일단 멈췄습니다. 유로하고 반대죠. 그래서, 짱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가 지지가 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겠죠. 그래서 이 싸움을 극복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를 한동안 또 헤매다가 또 지지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붕괴시킬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좀좀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 그래서 실질 기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있어요. 요 3에서 2.5 구간에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상 이 부근에서 내려왔고요. 여기 마찬가지 요때도 요 부근에 있다가 내려왔고, 그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현재 2.5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죠? 잘 판단하시고, 얘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이것도 팔로우 하셔야 된다. 왜요? 기대 심리니까요, 이거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5월 7일자로 해서 지금 계속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5 부근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 요거 10년물을 보시겠는데, 자, 10년물 보시면 1.591. 자, 1.6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는 벌써 알고 있어요. 예, 고용? 웃기지 마. 그러고 딱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잘 좀 판단하시고. 그러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아까 2.49였죠. 현재 얼마죠? 아까 2월 7일이니까 이때죠. 네. 예, 종가가 1.588.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요. 이거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예, 얘는 많이 못 오르니까 실질금리 낮아지고, 네. 그래서 시장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예, 지금, 네,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금리를 보시면 0.87 나오죠? 마이너스. 예. 자,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경향이 있는데, 네, 그죠? 예, 박스권, 여기 박스권을 지금 하단 뚫어버렸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보시고, 근데 나스닥이 좀 거시기 하죠?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뭔가 주춤주춤 하고 있다는 거 꼭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국채 10년물 이렇고요. 현재. 그 다음에 30년물 보시면, 예, 30년물도 이제 양봉 세우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2.3.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작은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윗부분 2.35 정도는 넘어야, 넘어야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요게 진정이 되고 올라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지금 박스권이니까 요 상단 올라타고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하고 기준금리하고 보시면 얘는 거의 완벽한 쌍바닥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죠? 예, 쌍바닥. 그러면 얘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예,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중요하죠. 예, 이거. 예, 사이클. 네. 이 사이클을 무시하지 말자, 우리는. 예, 그래서 얘는 세 개의 추세선을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자,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지금 잠깐 쉰다 그랬죠. 네. 똑같습니다. 이 사이클. 그래서 3까지는 반드시 간다. 네, 잘 판단하시고. 항상 올라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차가 지금 이제 1.5 근처에 있는데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요거 한 마디 뭐 1.8 뭐 2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시장은 한번 난리 날 겁니다. 네, 잘 파악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국채 금리 쪽에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TLT입니다. 예, 이거는 금리차. 예, 그 다음에 요거는 10년물 금리. 예, 금리는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LT. 예, 요거, 20년 이상의, 예, 가격을 반영한 ETF입니다. 네, 폭락했죠? 살벌하죠? 요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채권 시장의 붕괴가 시작이 됐다. 확실하게. 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말고 요거 물가 연동 국채, 물가를 반영한 국채입니다. 이거를 연준에서 지금 많이 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얘가 여기 고점, 이게 얼마냐면 128달러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얼마냐면 고점이 127.9달러입니다 얼마 없죠. 예, 금방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예, 상승률을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매일 보여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쪽 고점 부근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왜냐면,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예, TLT 이거, 국채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무슨 용으로? 해지용으로 이렇게 사 놓습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헷지용으로는 팁, 요거 아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 국채를 추정하는 ETF, 요거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자, 국채 10년물, 그죠? 자, TLT, 네. 그다음에 팁, 네. 자,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된다.
자,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아주 중요한, 예,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 보시면 얘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구리는 산업 전반에 많이 쓰입니다. 모든데. 그죠? 네. 그래서 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가? 예,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고점, 네, 2011년경 고점을 뛰어넘어서 지금 짱대 음봉으로 뚫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상당히 주의 구간에 와 있다. 네, 이게 어디서 멈출지 모릅니다. 그러면 확실시 된다. 뭐가?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시 되면 연준은 반응을 할 것이고, 반응하는 형태가 일단 테이퍼링이 먼저 나오겠죠. 이 시그널. 네. 자, 요거 만약에 6월달 FOMC에서 테이퍼링의 어떤 뉘앙스만 나와도 시장은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연합인포맥스의 미 전문가의 얘기가, 예, 그냥 한 귀로 흘려 듣기에는 조금은, 네, 쎄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예, 구리 가격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다 못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완전히 인플레이션 폭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자, 유가도 지금 몇 달러에? 65달러에서 거기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유가.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서 그런가? 우리나라 오늘 증시, 예, 또 최고치를 찍었는데 앞으로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증시. 자, 보십시오. 예. 2월 중순경에 폭락하고 나서, 예, 지금, 3월 초부터, 예, 3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죠. 참 징하죠. 그죠? 예. 보십시오. 네. 이렇습니다. 예.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자,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얘도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영향을 주니까 앞으로 잘 팔로우 하시고, 예, 그만큼, 예, 체력이 별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요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자, 폭락 후에, 자, 반등 61.8%, 예, 그 근처에서 머물고 있죠. 예, 저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채권 시장. 자, 지금 내려오고 있고, 지금 코인 시장. 네,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일단 반등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거. 61.8%. 예, 정확하게 거기서 머물고 있죠. 거기서 지금 계속 저항.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과,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도 회사채. 정크본드, 하이일드, 네. 회사채 시장에, 예, 그러면 내려오고 내려오고, 지금 얘도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 얘도 준비하고 있고, 정크본드, 네. 그래서 요거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주식 시장에 유의미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특히 어디? 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네. 나스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매매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 흐름을 보시라고. 예.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예, 출렁출렁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도 어차피 유동성에 의한 이 돈풀기에 의해서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살벌해요. 가끔 제가 보여드리죠. 네. 네. 이렇습니다. 이때가 작년 3월 그때예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두드린 게 맞았죠. 엄청난 음봉을 맞았어요. 거래량도 터졌고. 네. 자, 그죠? 그 유동성 힘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단 하락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테슬라라든가 급등주. 그죠? 예. 네. 이런 애들.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보였던 아크인베스트의 그 아크 ETF, 네, 요거 얘네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인, 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지수는 고점에 있지만, 네. 얘네들이 먼저 조정을 줬다.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이버전스 해갖고. 보이시죠? 예. 이거 아주 정확한 지표니까 잘 좀 보시고. 지금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자금이 안 들어와요. 많이. 네. 이걸 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앞으로 얘도 제가 말씀드린 한 2만 5천까지 아니면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한 뭐, 1만 5천까지. 예. 그럼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아무튼 패턴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을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순간입니다. 내려올 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때가 일요일이었거든요. 4월 18일 날. 예. 그냥 불과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네. 예, 10일 거래일 동안에 그냥 한 20% 넘게 빠졌어요. 25%. 예. 반 정도 시원찮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P 500 보겠습니다. 자, S&P 500 선물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번 주도, 네, 고점 뭐 경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완벽한 쇠기형이죠. 네. 완벽한 쇠기형. 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반드시 뭐 한다? 회귀한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1봉을 보시면, 네. 끝까지 가죠.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이래야 뭐 할 맛이 나죠. 예, 네, 끝까지. 예, 네, 계속해서. 자. 자, 여기 고점 증가했죠? 자, 고점 낮아졌죠? 자, 회귀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예, 네, 조만간. 네, 확실하게. 예. 네. 자, 얘 모습 잘 생각, 기억해 놓으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네, 나스닥은 주봉인데. 지난주, 지금 몇 주 동안이냐면, 지금 4주, 이제 4주째 시작을 했는데, 못 올라가죠. S&P 500하고 틀리죠. 예. 그래서 나스닥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얘 이제 폭락하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어마무지한 이 다이버전스, 이거, 예, 이거, 이거와,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이거 와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닷컴버블 당시에도 한 달 만에 뭐 몇십 프로씩 막 빠지니까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 얘기하는 거. 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연준도 지금 네 할 수도 있어요. 왜? 다우나 그죠? 다우나 그 다음에 S&P 500은 어때요? 완전히 예, 역사적 고점이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얘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그럼 얘네는 서서히 내려오고 얘는 급하게 내려오고 예,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 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시장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4월 12일 주간부터 4월 26일 주간까지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태에서 3주간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완벽한 이게 저항이다. 보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 급격한 하락이 이제 언제 일어나는지. 네. 예, 현재 지금 운봉이 생기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쌍봉 잘 생각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반동도 아주 시원찮게 나왔고, 그죠? 요 운봉도 극복을 못한 상태다. 그래서 falling 3 method. 네. 그래서 13,700을 붕괴시키면 현재 지금 종가가 13,674죠. 네. 그러면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네, 파동을 그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요거 잘 보시고요. 네,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그럴 겁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 기준선 다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 다음에 후행스팬 바로 있습니다. 머리 위에. 예, 그래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얘는 폭락을 할 것이다.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의 변동성이 생기면 예,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네,
아시겠죠?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이때 한번 시작하려다가, 예, 돈 푼다 그러니까 한번 더 올라갔다가 쌍봉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 앞으로의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전략 시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라미 시걸 교수님과 채권, 네, 전문가 채권 쪽에 있거든요, 요거. 예. 그래서 특히 국제 경제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자, 그죠?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 채권 쪽에도 상당히 볼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꼼꼼히 한번 좀 잘 서치를 하시고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추천 많이 드립니다. 많이 좀 보십시오. 저는 이쪽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앞으로 시장을 어떤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아이돌 후원. 네. 앞으로 급락이 오거나 20% 30% 이상의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면 그때는 진짜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이돌 후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이런 상황들 잘 좀 체크하시고, 특히 TLT 팁, 네, 이런 것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 팩트는 수용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